안녕하세요. 마리마목 쌍경원입니다. 오늘은 뭐 하냐면요. 요 큰 약 물통을 가지고 영양제를 주려고 나왔어요. 대낮에 맨날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려왔다는데 아우 시원해. 오늘은 낮에 와서 얘네들 영양제 좀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시원하게 먹어라. 얘네들 이렇게 주니까 그 집에서 나와서 몸살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지겠죠 뭐. 믿으니까. 얘네들의 생명력을 믿으니까. 영양제를 비율을 20:1로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혹시 몰라서 소주를 또 넣었답니다. 조금. 오, 이거 센 거 좀 보세요. 시원. 요거 흑박. 터치 오브 스노우가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 송육국이 밖에 나와서 몸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운 건지. 누운 주름아. 많이 누웠네. 그 사이에. 응? 빨리 너도 착하게 말들고 빨리 빨개져야지. 응? 장녀부 너도 초록이 목대 만들 그 이쁜 까라솔들 미니염자. 이 미니염자 겨울에 굉장히 이뻤는데 물이 왜 빠졌어요 지금. 뭐 겨울에 다시 이뻐지겠죠 뭐. 이 징그러운 뚱땡이 선인자. 이 쪼그리 선인자. 저는 얘가 뚱뚱한 게 징그러운 줄 알았어요. 대피가루를 좀 판단했다 이 정도는. 얘는 알바 뷰티. 얘는 진짜 한발 다르게 크고 있어요. 귀여워. 여기는 중환자식이라고 그랬죠. 좀 커져야 돼, 애들. 황비황. 엄청 큰 거였는데 제가 아주 줄였어요. 조그맣게. 너무 큰 것들을 키우기 힘들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황비, 도미. 핑크 요정씨. 크리스탈 철아씨. 바이솔씨. 피피 철아씨. 까망의 군이씨. 석연아씨. 사라히네씨. 아, 이것도, 이리라고 또 손, 이거 잡고 있는 것도 손이 아프네. 이 정도 손 갖고 뭘 하겠다고. 참, 녹기랑 꽃피네요. 나올 조꾸미들인데 목대가 좋아서 삼각들이고 얘는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수영은. 얘 이런 애들 예쁘게 잘 크면 잘 키우면 예쁠 것 같잖아요. 그죠? 언제 본지 찍고 시집을 가야지. 요새 왜 이렇게 이런데 모기가 많을까요? 이상해. 더블리 로즈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얼굴 줄이면서. 주피터. 오리지널 주피터. 이 얼굴 줄이는 한 2년 넘는 이 더블리 로즈는 정말 예쁘죠? 이뻐요. 지금 이건 얼큰이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많이 줄여가고 있네. 미안해. 얼굴 막 함부로 건드려서 찍을 수도 있을 텐데. 저 안에 미나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안쪽에 있어가지고. 브론즈 등. 핑크 치솔송 많이 컸네 얘는. 옛날 치솔송하고 틀리게 얘는 참 빨리 크네요. 여기 우리 옥상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데예요. 유난 여기가 바람 무슨 바람 공장처럼 바람이 여기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흙이 굉장히 빨리 건조해지네요. 이것도 소나기가 아프네. 아 진짜 뭘 하겠어. 원래 어깨에 메고 하는데 어깨에 메고 한 번도 못 걸렸어. 1.8리터인데 한 번씩 줄게 드럭 주고. 얘네들은 바깥 바람에 이미 자리가 다 잡힌 것 같아요. 쟤도 그렇고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리드금도 완전히 색깔이 바꿔졌잖아요. 그죠? 이파 로우. 얘는 메모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원래 갓 여러 개 온 애들인데 하나로 묶었어요. 제가 그냥 묶은 게 아니라 하나만 그쪽에 따라 심었어요. 다른 애들은 집을 하고 이제 예쁘게 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나중에 적심해가지고 얼굴 많이 키워보려고요. 바람 진짜 미쳐. 아리바. 아, 소나기 아파. 이게 뭐라고 이거 잡고 있는 이거 압력 잡고 있는 게 소나기 아프지 않아 진짜. 백봉은 이것은 쌍가사가지 일부러 여기 패티풍에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저만의 또 뭐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는 크리스마스 루비 틴틴. 얘 이름 또 까먹었어. 저같이 이렇게 이름 잘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나요? 네? 아 나 저만 있나 이런 것 같아. 아 볼게요. 이 소리는 바로 이거 하는 소리입니다. 에어 넣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 빨리 적응하고. 꽃 좀 보세요, 꽃. 낮에 와서 보니까 진짜 예쁜 또 꽃이네요. 어머, 보루도? 보루도가, 요, 자구 쳤어요. 이거 꽃대가 아니고 자구예요, 자구. 귀여운 애들. 이거가 벨라드라예요, 벨라드라. 페페, 홈페페, 라이페페.
정신 차려. 언제? 헤이 헤이 헤이. 졸리 졸리. 2층에서 물 먹고 건물 아래층으로 계단 되네. 저희 바위 예쁘게 키울 거예요. 요 항아리 단지 안에 있는 거 너무 귀엽죠? 새끼도 엄청 많이 다르작을 이게 흘러넘치게 키울 겁니다. 클수면 클수록 뒤에를 더 싸면서 여기 뒤에다 더 흙을 잃을 때 그 뭐죠? 랩돌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넘치게 하려고요. 블랙바이솔 얘네들도 엄청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삼색바이솔 오던스던. 전에 언박싱하면서 엄청 무섭던 오던지 쓰던지 가던지 말던지 이게 그 오던스던이에요. 엄청 얼굴 많이 내죠. 캥거루 한몸에 많이 붙었다. 캥거루 우즈키들처럼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고 싶구나. 브론즈 얘네들 이름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언박싱하는 날 이름표를 빼내가지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바람 내서 코가 흐지부적대네. 뭔디가 프리티가 확 커버렸어요. 갑자기 여기에 나오면서 프리티가 엄청 커버렸어. 큰 거 보이시죠? 너무 갔어 또. 아 그리고 너무 막 피어나 이쁘게 돌아오셨어요. 개불 잘 크고 있네. 개불 외부 세틀로 자랐습니다. 저 이렇게 이뻐요. 퍼플 딜라이트 보이시죠?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연말은 더 빨라요. 집에 있는 애들 요새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서 바빠서 여기는 많이 내다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우 너무 예쁘다. 그죠? 블루 엘프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건조해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물을 자주 안 주면은 깍지가 금방 생기더라고. 그냥 흙이 다 말라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바위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겨울에 죽은 지 사람인지 몰랐던 바위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얼굴이 더 예뻐졌네. 안먹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있을 건 다 있다는 말이만 없상정어. 자홍로 자홍로 자홍로가 잘 크고 있네요. 마리들 아니 석연아 좀 더 엄청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진짜 얼큰이들이었는데 얼굴 진짜 많이 줄였네. 천원짜리 라즈베리 아이콘 백봉이 자구를 치고 있어요. 백봉 보이시나요? 참 어렵게 어렵게 크고 있네. 바나나비 얘가 물들면 노랗게 된대요. 그래서 딴 거 한번 키워보겠답니다. 어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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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요. 멘도사 멘도사 얘 못 건드려. 건들면 두두두두. 월케인 월케인 알아서 집에 있다가 이 오니까 이렇게 이러네요. 근데 괜찮아질 거라 믿어요. 아싸 아싸 살아 있는 거겠죠? 춥수 춥수가 끝이 힘들어 보이네.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이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연한대로 지을 거예요. 이뻐지면 그 이뻐진 거에 따라서 이름을 아직 안 지어졌어요. 다육이 이름 뭐 따라 있나요? 내가 다육이 장명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름 안 할 거예요. 테라로사가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 떡볼에 석장님 핑크로사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노리노리 오렌지빛으로 도테라님도 그렇고 정양 얘도 블루일게요. 플린시하고
부영. 아이, 어떡해, 진짜. 캐시미어. 프린시아, 라울, 라울, 이꼬지드. 큐비. 어, 얘도 이꼬지드 있네요. 이 적을 텐데. 루비 페퍼, 루비 페퍼, 루비 페퍼. 루비 페피. 분홍용을 대비. 간주, 간주, 간주. 고수류, 분홍용 어류. 이제 왜 빠졌을까? 페리즈가. 프리렌제이. 그죠? 구경하세요. 매직큐브. 부다이언처럼. 네, 되게 예뻐졌죠. 근데 좀 이런 게 정말 징그럽긴 한데. 어, 물론 꼴로 용트를 만 거지. 제가 웃음 말잖아. 아드레 미쳤어. 아드레 미쳤어. 팅커벨. 팅커벨. 방울공랑. 방울공랑이 이렇게 커요. 이걸 줄이려고 일부러 저기 크지 않는 저거에다 심어놨어요. 근데 엄청 땅땅하답니다요. 땅땅. 땅땅. 더 붙여야 되겠죠? 동글동글질 때까지. 라울. 야가 몸살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강하게 키워야 되겠어. 분홍요리 진짜로 눈이 이쁘게 들어가네요. 분홍요리. 트라무타라는 약간 색을 뺐어요. 뭐. 더 노랑 있는데 색을 뺀 거고. 분홍요리.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쁘게 물들어오고 있어요. 이쁘네. 추매. 금은 아니고 일반 추매. 알 수 없는 이름들도 많고, 모르는 이름도 많습니다. 속세실 입체금, 밀리패드, 밀리패드는 아유, 젤리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꽃이 몇 번 피는 거야, 크리스마스는? 겨울에도 피고. 얘는 황녀. 얘가 엄청 우리 집에 많았는데, 황녀가 많았는데, 죽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어려워서 제가 너무 추우게 눌려가지고. 얘도 다 얼었다가 자고 조금 누면서 새끼차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택지피크도 어떤 식으로 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겨울보다는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엄청 단단해졌고. 왜 여기다 소주를 섞었냐면 소주가 또 빨리 바람에 빨리 마른대요. 그래서 물 빌 때 항상 좀 섞어서 줘요. 아르케인, 아르케인, 에케미스톤. 그리고 또 이곳은 지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낮이 엄청 뜨겁고 밤에 추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관리가 좋아할 그런 날씨긴 한데. 얘 독장, 얘 독장인데 두 독장 얘기죠. 색이 반짝입니다. 어떡하니? 월미인이 여기 있습니다. 월미인 TP차라도 있습니다. 네, 물을 너무 안 줬을까요 제가? 둥근잎이 준비돼.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레질리도 난 좀 빠졌다가 다시 드는 것 같아요. 퍼플들이. 얘는 퍼플들이 얼굴을 확 줄이고 있네요. 트라무타나가 이거를 좀 이제 적심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금자고 보이시죠? 이거 엄청 많이 컸어요. 이걸 지금 따로 하나를 뿌리를 내렸으면 옮기고 여기 얼굴들도 너무 많아서 오늘 얘네들 좀 적심 좀 하려고 합니다. 깜깜이. 타구스 금이고요. 야가 금이랍니다. 제가 잘하고 자고요. 몽가디니스. 발이 너무 나는 힘들어. 몽가디니스 철학. 예쁘죠? 마커스도 엄청 예뻐요. 모닝 뷰티 철학. 그 귀하단 모닝 뷰티 철학. 내 피지야. 아가람 수빈이랑 같이 묻어놨어요. 아 얘네 이름은 불러줘야 될 텐데. 아리타무. 아 정말 너무 크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자부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꽃대가 아니에요. 꽃대가 아니랍니다. 대전 못 봤는데 열심히 잡고 있는 우리 천인장들. 너무 잘 컸어. 그런 것들 이렇게 잘 큰 것 같아. 물들 먹고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미리 꺼내는 바람에 다 얼어갖고 이제 세입나 해놓을게. 알로에는 뭐 이 안에 새끼도 엄청 쪘어요. 보이시네요. 알로에, 아니 알로에가 아니고 블랙 뭐지 갑자기. 아우 제가 좋아하는 거 빨리 맞춰보세요. 저보다 빨리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올리브. 알리브 활짝 대면서 다니고 있네 이제. 우와 장미가. 얘도 영양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 세상에. 오 겨울 지나고 이렇게 한 이틀 사이에 또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신기한 게. 오 일이네 일이. 세상에 진짜 얘네들 이런 식물들 너무 신기해. 겨울 내에 죽은 것 같았는데. 무실한 여태 옥상 청소해야 하는데 혼나겠네. 이게 다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딱 그 물이 차올라서 아우 이거 보세요. 여기도 다 죽은 것 같잖아. 여기서부터 올라오더라고. 어머 근데 진짜 이틀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자연은 신기하고 놀라워. 혼나겠네요. 잡아쳐서. 어우 여기 모기 향 켜야 되겠다. 이 꽂이 안 삽목한 자연인데 아우 꽃 피고 있어요 여기서.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꽃대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기다려 너도 식구를 여럿이 만들어줄게. 오늘도 또 삽목 몇 개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얘는 뭘로 잡아줘야 되나. 그럼 꺾을 것 같고. 아유 왜 이렇게 튀어지면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그 드디어 잎사귀들이 쬐끔해지는 거 너무 신기하네. 얘는 저거 같아요. 뭐지? 뭐라고 그러지? 엄청 굵게 아주 다재지게 크는 애들은. 요새는 단어들이 안 떠올라서 미치겠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아주 단풍같이 색들었어. 이거 너무 예쁘죠. 이상한 거 제가 이거 엄청 이쁘게 키우다가 얘도 한번 보냈거든요. 응? 벌써? 벌써 밥을 먹자고?